앞서 해보기로 나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1인칭 로그라이크 던전을 탐험하는 슈팅 게임입니다. 뭐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게임플레이가 훨씬 더 직감적으로 예, 잘뭐 무슨 게임인지 드러내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1인칭으로 빠르게 슈팅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둠과 같이 화면 전환이 빠르고 화면 전환이 빠를 경우 생방송에선 약간 예, 여러분께 굉장히 그 시각적인 게 구현이 좀안될 수가 있는데 예, 최대한 제가 불필요한 예, 빠른 화면 회전은 예, 하지 않도록 해보겠고요. 화면 회전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제 말 회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겠군요.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방으로 들어왔네요. 지금 여러 가지가 떴는데 일단 애들 잡읍시다. 새로 얻은 거. 오케이, 벌써 마나를 다 썼네요. 저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빨간색 구슬 저의 체력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제가 쓰고 있는 무기의 마나 량입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데 제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기본 무기, 이 보라색 마나를 쓰는 무기만이 보라색 무기만이 그 충전이 되고요. 지금 여기 밑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첫 방이라서 마크돼 있는 건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무기, 세 번째 무기, 네 번째 무기는 오른쪽에 중단해 보이는 세 개의 막대 에너지바를 통해서 얼마나 제가 마나가 있는지가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무기 마나 다 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죠. 로그라이크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게 1인칭이라서 그렇지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바인딩 오브 아이직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랜덤으로 방이 생성되어 있고 맵도 생성되어 있고 몬스터가 아무렇게나 뜬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잡으면 돼요. 방 클리어 할 때마다 아이템이 떨어질 때도 있고 레벨업 해가지고 아이템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을 언락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하냐? 아씨. 아. 뭐. 둠을 플레이하는데 로그라이크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게임이 스팀에 올라왔었다가 지금은 그 개발사가 그 게이브 뉴얼 스팀의 예, 주인이라 할수 있는 밸브의 CEO 사장 하태 이제는 그 게임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랄까 제대로 예 제대로 이제는 스팀 상점 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출시된 후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욕을 했더니만 예 게임이 잘려나가는 예,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는데 뭐하 오케이 오25 체력을 희생해서 신들에게 희생해서 뭔가를 얻을지도 모른다. 보자. 체력과 에너지를 약간 회복했다고 하네요. 마나를 희생시켜서 레벨업. 나이스. 뭘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레벨업. 저의 마나 총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주황색 막대를 늘리거나인데 제가 지금 주황색 막대 쓸 일이 없으니까 파란색 마나 늘리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자. 우 초록색 마법을 사용할 때 마나 소비량이 감소한다를 얻었네요. 신전이었고요. 이제 돌아가죠.
예, 다 얻었으니깐 빠빠빠빠 달려가 봅시다. 오케이, 이거는 미로 같은 맵인데 이쪽 가자. 그 왼쪽 버튼 클릭과 오른쪽 버튼 클릭으로 예, 일반 공격과 특수 공격이 나눠져 있고요. 아, 날 둠에서 날아다니는 애들 제일 싫었는데. 지금 마법을 쓰고 있어서 좀 그렇지. 이거 사실상 산탄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지금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이해가 되죠. 산탄총이고 이거는 권총. 애들 죽일 때마다 떨어뜨리는 구슬들이 마나일 때도 있고 체력도 있고 자원도 있고 경험치. 예, 노란색은 경험치로 제가 알고 있고요. Thank you. 오, 금. 금이 있던가 따로? 오케이. 다 잡았으니까 나가죠. 멈추게 할수 없네요. 오케이. 세 개의 방향이 있는데, 일단 이쪽부터. 지금 여기가 보스방입니다. 보스방. 보시면은 맵의 왼쪽 상단에 있는 보스방을 근데 언락해서 다음 이제 탄으로 가려면은 포탈 키, 포탈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 맵을 돌아다니는 건데, 뭔 소리야? 워! 바인딩 오브 아이즈익이 굉장히 그 메카닉적으로는 뛰어난 게임인데, 약간 뭐랄까요? 잠시만요. 바인딩 오브 아이즈익에 대한 얘기 더 이어가기 전에 제가 무슨 스티브가 아니라 스팀에 올라왔었으나 비슷한 게임으로 올라왔었는데 막그 개발자가 스팀 그러니까 게이브 뉴웰 욕했다고 게임이 잘려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어느 순간 제가 왜 그걸 그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게임 자체 이름은 그 패라노멀 액티비티였나 패라 뭐였지? 패라노멀 액티비티는 영화 이름인데. 지금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놓고서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뭐였냐? 야, 검색하면 쉽게 뜨는데, 그 스팀에 올라왔다가 협박이었죠, 얘. 죽이겠다고 협박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이 잘렸던 건데, 어쨌거나 그런 게임처럼 1인칭 로그라이크가 이제는, 예, 적지 않게 이제는 게임, 요새 나온 것도 해서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는 그 바인딩 오브 아이즉이 되겠죠. 근데 바인딩 오브 아이즉이 이제는 정말 예, 이제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메카닉적으로는 뛰어난데 그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 디자인이든 간에 아니면은 그 뭐랄까요 좀 플래시 게임 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안으로 1인칭으로 이렇게 깔끔한 3D 엔진, 토치라이트와 같은 뭐랄까 셀 쉐이딩, 카툰 렌더링 뭐라 부르든 간에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아, 저 이거 쫙 돌아가야 돼. 예, 깔끔한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1인칭 슈팅 한다는 걸로 인해서 이제 둠 게임처럼 예, 박진감도 있고 속도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리기가 이루어지죠. 예이! 포탈키, 이제는 가면 돼요. 아, 업그레이드가 또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는 레벨업 할 때마다 랜덤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이미 레벨업 한거 있다면은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Switch your mana pool randomly. 지금, 예, 기억상실증. 그래서 랜덤으로
그 에너지 막대가 막 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총량을 늘려준다. 마나 잼을 먹었을 때더 많이 얻는 걸로 가죠. 월락. 보스 싸움. 고고고고. 예, 파라노티컬 액티비티 감사합니다. 예, 최태님께서 알려주셨고요. 보스, 1탄 보스니까 별로. 헤이. 워우. 오케이, 파란색 마나 아무것도 없었잖아. 와. 지금 노말 난이도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예, 이지 하드 나눠질 거예요. 더 어려움이. Damn.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마나가 너무 없잖아 이거. 마나. 체력 5. 첫 번째 보스에서 죽었어요. 게임 오버. 이런.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해서 해골들이 떨어지면서 이거 수북하게 쌓이게 만들고요. 어쨌거나, 예이. 그러니까는 이런 게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계정 레벨이 있어가지고, 계정 레벨이 높아지면은 다음번에 직접 이제는 다음 회차 때 새롭게 언락이 가능한 아이템들이 생기면서, 언락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앞으로 쓸수 있게 되는, 그래서 랜덤이라서 한 번도 못볼 수도 있겠지만, 이동속도 향상이라든가 방어력 향상 같은 게 추가되었네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 캐릭터 숫자가 총한열몇개 되려나? 예, 최소한 그 정도 되어 보이고요. 예, 12개? 이지, 노말, 하드, 엔들리스 4개 모두가 있고, 다시 한번 노말로 해서 이겨보려 합시다. 이거 처음에 주어지는 저의 마법이 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나를 많이 썼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케이. 우, 불마법. 파란색 에너지 마나를 이용해서 좀 대칭되는 게 이상하지만. 아, 최태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셔도 돼요라고 적어주신 게 아마도 아이디를 다 읽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맞다면은, 예,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보스 싸움을 위해서 이런 거 아껴둬야 되겠다. 더 강한 마법은. 빨간색 빛나는 녀석은 뭐 하는 건지 몰라도. 이거 첫 번째 방부터 무슨? 오케이, 먹자, 먹자. 오케이. 함정방. 몬스터방. 예이. 레벨업. 오, 경험치 보석들이 더 많은 경험치를 준다. 예, 레벨업 빨리 할 거니까 일단 처음, 특히 초반에 선택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이 그 업그레이드죠. 방금 니 티어 올르는 거 봤는데. 후. 오. 후. 신전인가? 벌써. 오케이. 순조롭고요, 순조롭고요.
아, 마나 다 썼어. 오케이. 파란색 어차피 가득 차면은 의미 없으니까. 어, 완전 산단총이네. 달라붙어가지고 파. 아, 이거 충 재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두 번째 걸 쓰면은 아쉽게도. 아, 근데 오랜만에 시각 화면이 빨리 돌아가는 게임을 해서 그런지 제가 오히려 눈이 피로하네요. 여러분이 시청이 얼마나 오쉣. 어, 어려운지는 예.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지만 오케이. 보스 방. 내려앉길 기다릴걸. 아, 저 근접 애들 진짜 타줘야 뭐야. 뭐야. 오케이. 레벨업. 오, 물건을 부수는 걸로 체력을 회복한다. 예, 랜덤의 결과를 맡기는 거는 좋지 않죠. 물건 부숴서 체력 회복 얼마나 의미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의도적으로 물건 부수려고 돌아다녀야 되네요. 흥미로운 보너스 업그레이드였고. 이게 뭔가 원거리하는 아하. 빨리 앞으로 다가간 다음에 산탄총으로 날리는 게 파. 아. 오, 강한 녀석. 예스. 오케이. 계속 깜빡해요. 저 함정방. 맨날 초반에 있는 방으로 가고 나서야 열쇠를 찾고 있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 오케이. 우. 자, 이대로 바로 보스방 가서 이제 이 레벨을 끝낼 수도 있는데 경험치 최대한 먹어주는 게 좋고 간혹가다 이렇게 그냥 아이템방. 나이스. 바인딩 오브 아이작처럼 모든 방이 아이템, 모든 층에 아이템 방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랬으면 아까 전에 있었어야 됐죠. 초록색 만화량 증가, 의미가 없는 지금 이런. 오케이, 가자. 뭐? 뭐? 오케이. 마나도 적진 않고 그냥 지금 보니까 레벨업 할 때마다 모든 마나 에너지 막대 총량이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파란색 아니면 내가 오우 왔다 해요. 와. 아이. 오케이. 체력 팍팍. 아, 다 썼네. 아이 저 시야를 완전 가려버려.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아, 좀만 더, 좀만 더. No, no, yes. 오, 다행이다. 오케이, 레벨업. 포션이 더 많은 체력을 준다. 별로. 예, 지금 당장 특별히 눈에 띄는 좋은 게 없죠.
제가 아직 제 계정이 언락한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컨티뉴. 요 순간에 제가 저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걸 보면은 죽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로그라이크의 영구 사망이 한 번밖에 사망하면은 게임 오버다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저장하고 나가면은 다시 이어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파란 주황색 에너지 아예 대놓고 총을 주네요. 체력 회복하자. 아 근데 독 damn it. 로켓이죠 이거는. 둠에 하. 애들이 왜 이렇게 산을 많이 남겨. 보조무기를 한번 볼까? 아하. 오우 왜 이렇게 많아. 두 번째 층밖에 안 왔는데. 저 위에서 날 쏘는 사람 없... 아이씨. 안 먹는다고 아이템 사라지나? 그런 것 같진 않죠? 천천히 애들 다 처리하고 가죠. 지금까지 매번 초반에 안 갔던 길이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한번 미리 저쪽부터 언락해 볼까요? 우. 아. 얘네 제일. 에이, 날아다니는 거대한 거북이도 생겨나고 생선. 어, 재장전 시간 너무 곧. 다 써버리고 있다. 파란색, 파란색. 오케이. 한 번 더. 아, 예스. 과감하게 싸운 것만큼의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오케이, 이 워크라인은 매번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하고 레벨 2로 올릴 수가 있고. 죽은 사신과의 도박. 이기게 된다면은 체력과 마나가 모두 가득 찬다. 진다면은 전체 최대 체력 양이 25% 감소한다. 어차피 1회적인 거를 얻기 위해서 25%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싸울 때마다 체력 회복이 훨씬 더 이득이겠죠. 당연히도. 근데 뒤에서 누가 싸? 야. 오, 아, 독구름 날리는 애들. 아, 오케이. 계속 이동해야 되겠어. 어, 너무 많아 독이. 오. 맵 전체를 종횡무진하면서 플레이를 해야지. 어우 너무 많다. 헛. 아우 한 명밖에 안 맞았어. 한 명. 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방금? 이런 잡는 것만으로 경험치를 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어딨어? What? What? 투명 마법이라도 있나? 아니면 후시, 뭐야? 제 눈에 그냥 안 보였던 건지.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마지막 방이었네. 이런. 잘못 왔네요. 잘못 왔어요.
모션 블러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끌 수 있나? 아, 모션 블러 끄죠. 이렇게. 뭔가 딱 봐도 아이템만 줄 것 같은 방 없나? 아, 오케이. 일단 저쪽 방부터 하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 아, 이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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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오케이, 체력. 와이. 오. 범위 공격 데미지야? 왜 이렇게 못 피해? 아, no. 이렇게 노멀 난이도 진짜 어렵다. 천천히 날아가는 원거리 무기가 있는 게임들에서 어디로 이동할지를 감안하고서 계산한 다음에 쏘는 애들이 있을 때는 난이도가 정말 팍 올라가죠.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이동할 수 없으니까 지그재그로 계속 가야지. 거기에 범위 공격까지 추가되면은 맵상의 중요한 지점을 모든 레벨의 중요한 지점들을 맵상에 밝힌다. 아하, 신전에서 그 재물을 바쳤을 때 이제는 페널티가 있는 경우는 아예 무력화시킨다. 무효화시킨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이 있는 미지의 지팡이. 별로 그렇게까지 좋은 아이템은 카드는 못 모았네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지로 가면은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지로 가긴 뭐하고 하드로 갔다가는 바로 죽어버리니 좀 또 그렇고 새로운 캐릭터 언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냥 예, 들어갑시다. 좀 더 특수한 무기가 떴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구라트를 두 번 네, 도전했다고 하네요. 아, 오케이. 처음부터. 예, 바인딩 오브 아이작과 비교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이제는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건 다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제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서 말씀드렸던 정보들이고 직접 플레이하면서 지금 느끼기에는 컨텐츠는 조금 예 바인딩 오브 아이작과 비교하기엔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그래픽은 뭐 개성이 다른 의미에서 또 뛰어나지만 뭐 예 1, 2층 간 걸로는 아직은 결론 내리긴 뭐하지만 무기가 얼마나 많아질까. 지금 똑같은 무기가 이렇게까지 뜨고 있는 거라면 언락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능력들도 정말 얼마나 다양할지도. 최소한 두 번째 보스까지는 깨야지. 간바. 아. 진짜 안 맞네. What? 오케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 녀석이네. 오케이, 이거 자기한테 데미지 입힐 수 있나 보자. What? 오케이, 광역 데미지 저에게도 입히네요. 안 좋고. 오케이, 전투를 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하는 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아이템 방. 오케이. 함정. 아이, it's a trap. Damn it. 후딱 처리하죠. 보스 싸움을 위해서 이제 아끼고. What?
보스방 딴데 가는 거 없고.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엔 주황색 마나를 더 모을 기회를 찾고자 아직 보스방 도전이 적절하지 않은. 옆에서 뜬금없이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아. 어, 명중률이. 오우씨. 쭈. 저리가. 아, 마나 없어. 위에 올라가서 일단 얘네 처리하자. 아, 아직.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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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케이. 박쥐는 마지막 다 잡았고. 해골. 하하. 마지막 남으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다고. 마지막은 아닌 거 아니지만 몇 마리 남으면은 알려주는 게 있어요. 번거롭게 애들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고. 이렇게 체력도 높아졌고 레벨업도 했고. 맞고 있을 동안 스피드가 향상된다. 겁쟁이 고양이. 하. 아, 예, 일단 체력 회복이나 더 하도록 하죠. 3단계까지 찍어주면은 전투 시작할 때마다 한 20 정도 찰나나? 열쇠 먹고. 아, 내가 먹었구나. 오케이. 아하. 예, FPS 게임에 멀미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실제로 둠과 같은 속도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이씨. 아, 다 썼어. 피해. 저리가. 둠에서도 날아다니는 해골들 제일 싫어했는데 장애물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는, 예, 확실히 지금 몰랐는데. 확실하네요. 지금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 이렇게 원거리 공격 이렇게 해주는 녀석은 반가우면서도. 데스. 레벨업은 못했네요. 오케이. 지금까지 제가 죽인 벤시가 17마리. 오! 초록색 드디어. 언데드 스컵. 예, 셉터. 죄송합니다. 오케이. 지금 특수 버프 또한 걸렸는데 주황색 무기들은 50% 데미지,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니까. 예, 대포 날려요. 우, 두 방. 워우, 워우, 워우. 꽉, 왜 이렇게 많아. 하하. 오, 씨, 뒤에. 다멧, 저 걸린 거 보고 웃다가 이런. What? 누구야 계속 날. 귀찮은 주술사 버섯 같은 거 날리고. 하하. 어,
근데 진짜 많이 버티네. 이번엔 오, 제가 받는 데미지 감소. 드디어 원하는 좋은 버프가 걸렸고. 오, 오케이. 조심. 오. 아. 오케이. 지금 건물을 때려야 되네요. 뭐 이런. 오케이. 왓. 가만. 뭐 하는. 오케이. 하나 잡았고. 오케이, 일단 이상한 녀석 잡자 먼저. 걸어다니는 식물. 막 유도탄이야 저거? 쉣. 유도탄이잖아. 뭐 이런. 와. 아, 얘 사라졌어. 빨리 그냥 오벨리스크나 잡으려고 하는 게 나을려나? 이게 지금. 와우. 보조 공격 엄청 넓게 퍼지네요. 정면 때리면은 데미지 누적이 클 거고. 얘네들한테서 무기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갖다 붙인 다음 때려도 되는데 일단 너도. What? Yes. 한 번에 다 맞아라. 그렇지. 빠르게. 오, 뭐 이제부터. 와. Damn. 다행히도 지금 만화는 많아서 만화는 가득 찼네요 지금. 마지막, 아니요, 마지막은 아니고. 이렇게 체력 회복. 후,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건가 딱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 상황이 역전됐네요. 레벨업. 오라클 체력 회복. 오라클 뭐 만났을 때 신전 갔을 때 페널티 없으면 좋죠. What? No! Damn it! 오케이, 퀸 아마. 오케이. 뭐 다 죽어. 그냥 한 번에 빨리. 오케이. 이 무기 좋네요. 보조 애들 바로 다 잡고 순식간에. 그 다음에 마나 하강하는 속도도 빠르지 않고. 빡. 넙. 지금 애들 누적되고 있다. 너무 이렇게 빠지자. 총포로 이제. 어디서 보스? 저기 있다. 너 보스 아니었어? 어딨지? 맞나? 다 써, 다 써. 날려. 45, 두 번, 세 번, 마지막! 예스. 이대로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아직 제가 가지 않은 방이 많죠. 아이템도 많겠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달려보는 회차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보죠. 네. 다행이다. 떨어져도 상관없는 맵이었죠. 근데 만약에 용암 같은 데에서 떨어지면 바로 그대로 게임 오버입니다. 1인칭 플랫포밍이라는 게 좋은 게임은 거의 없는데 이 게임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 오. 뭐지? 이렇게 스토리라인 같은 거였고 다행히도 더불어서 경험치 좀 좋네요. 오, 체력 전체 나이스. 총량 증가. 파란색 무기만 얻으면은 이제는 모든 종류의 무기가 있는데. 적들이 느리다. 해골 녀석도 잘 잡고 또 해골.
명중률이 좋죠. 뭐나 넓게 퍼지니까. 오케이, 마지막은 보라색을 잡자. 어, 또 있어. 오케이. 어, 엄청 많이 남았네. 아, 땜. 예, 어느 곳이든 간에 순간이동해서 들어오는 것도 약간은 정신 사납네요. 아, 예, 없는데. 경치 먹고. 어, 이거 한 방? 어, 아, 너 두 방. 보스방이 세 발의 피였군요. 세 발의 피. 아씨. 왓다. 노, 왜 갇혔어? 다 썼다. 오케이. 진짜 얼마나 더 있는 거지 이거? 한층 더 내려간 것일 뿐인데. 어, 아이템 방. 나이스. 어, 뭐야? 함정이었어? Damn it. 이번 회차는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냥 빠르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크 소울을 한 다음에 이걸 이건 그렇게 마음 편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어, 이거는 예스, 삭살. 근접만 있다면 이런 편한 순간은 오네요. 한 번에 그냥 다 달려드니까. 오케이. 아, 근데 만한 거의 다 썼네. 보라색, 주황색. 오케이. 마음 편히 잡겠다. 아. 얼마나 더 잡? 어, 됐어. 갑시다 이제 다음 층으로. 3층 처음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란색 무기가 차거나 아니면은 다음 단계 무기가 떴으면 좋을 것 같은데. 풀마님께서 a good snowman is hard to build. 좋은 눈사람은 만들기가 어려워. 이 퍼즐 게임 구매하셨다고 하시네요. 그게 언제부터 소식을 들었더라. 작년 적어도 1년 전부터 뭐지 사이트들에서 이제 다루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식 출시가 된 것 같네요.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몇 번 공격을 했는가도 말을 하나? 오! 새로운 환경? 어? 새로운 초록색 무기다! 나이스! 떨어져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 얼락했던 미지에. 예! 같은 색깔의 무기는 하나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는데 나이스! 오케이. 오, 더 많은 걸 떨어뜨린다. 오, 진짜 많이 떨어뜨리네. 오케이, 회피도 좋고 경험도 많이 떨어뜨리고. 이런 튕겨나가는 무기 정말 저는 좋아해요. 그 벽에서 울픈스타인에서 이제 후반대 얻는 레이저 총이 그 튕겨나가기 시작했을 때 수류탄도 그랬었고 수류탄이라고 하긴 뭐하나? 예, 정말 아주 반가운 예 반가운 선물이었는데 파란색 무기가 빨리 좀 떴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무기는 근데 더 이상 뜨진 않을 것 같고요. 체력을 늘리는 게 우선이지. 더 빠른 적들 이번엔 저에게 안 좋은 버섯. 오, 오케이. 이거는 당연히 3번. 야, 오른쪽 뭐 하지? 야, 엄청나게 그냥 더 많이 날린다. 네, 와. 너무 가까웠다. 여기 좋았어. 광역 데미지. 아, 왜 이렇게 난장판이군요. 다 먹자. 후후후. 애들이 아까 전에 싸웠던 애들보다 강한가? 두 방이면은 잡혔던 것 같은데. 왔다. 오케이, 다행히도 안 맞았고요. 아, 마나가 없는데 1번으로 계속 얘네 다 잡아야 돼. 1번 무기가 더 강화되는 스킬이 다음 레벨업 때 떴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라색 마나량이 증가한다거나 더 빨리 찬다거나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데미지를 받는 양이 제가 두꺼운 피부였던가? 그걸 두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괜찮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달지 않아요. 아, 얼마나 더.
보석이 뜨면은 바로 먹어줘야 되는데요. 보석. 됐다. 후. 와우.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만드네. 아, 또 싸워야 돼. 당근. 옆으로 돌아서는 거 봐라. 일직선 상으로 달려오지 않고 제일 싫어하는 근 물론 지금 또 이제 또 직선으로 제일 싫어하는 그 근접 몬스터 패턴인데 타조 맞는 것 같아요. 거대한 타조. 너 거대한 공룡 도마뱀 닭 거대한 닭이다. 닭. 슬슬 보스 싸움 준비해야 되니까 마나 다 차고 나서야 쓰기 시작하고. 아 계산해. 체력 양은 줄어들지만은 포션 먹었을 때 더 많이 차는 거 그냥. 예. 지금 언락한 카드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젠 특별한 게 눈에 안 띄네요. 오 아이템. 예, 함정 좀 그만 떠라. 맨날 함정 뜨고 있어. 오 특수 아이템 사용했을 때 체력이 찬다. 이제는 E를 눌러서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예. 예, 에너지가 체력이 찼죠. 그 다음 오 다시 이제는 체력이 보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요. What the 에이씨 빙글빙글 도는 건 줄 알 Nope. 아 빙글빙글 도는 건 줄 알았는데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 칼날이었군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수습자, 견습자들이 이 신비하고도 예상치 않은 야채 비를 예, 목격했다. 입가에 그려졌던 미소는 귀여운 당근들이 누나를 뽑으려고 달려들 때부터 사라졌다. 옙. 희한한 스토리라인이 있긴 있다는 건데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오케이 패턴 찾았고 보스 방 아니구나. 오케이. 우 더 강한 이게 겨우 3층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물론 이제 몬스터의 생김새는 달라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막 체력만 높여나가는 식으로 애들을 늘려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예 제가 뭐 특별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좀 멀어지자. 먼 거리 공격하는 애들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어우 당근에 부활시키고 있어. 네크로당 뭐라 해야 돼요. 당근술사. 네, 당근술사네요. 참나 희한한 세계야. 아 잠시만 당근 엄청 많아졌어. 어우씨 훗 와 아이템 떨어뜨리질 않아. 와 당근 그만 잡고 Damn. 지금 방금 저를 씹어먹는 거였나? 소리가 뭐 언락했는지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Skull of Xanatos. 절대로 놓치는 경우가 없는 강력한 마법 공격 최후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해 준다. 구출해주는 거. 날라다닌 애한테는 의미 없지만은 크고 느린 애한테는 효과적이다. 뭔가 일회성 아이템 같죠, 다. 예. 뭐 예, 1인칭 로그라이크 슈팅 액션 게임 지고라트
지금 생방송으로 약간 플레이를 해봤고요. 그럼 오늘 들어가 볼 두 개의 게임은 여기서 이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오늘 예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